안녕하세요. 세운병과 함께 허리 디스크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뼈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는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간판, 소위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뼈 사이에서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는 마치 물풍선과 같이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젤리처럼 생긴 수액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이 수액을 보호하기 위해 질긴 섬유태가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장애는 디스크 안쪽에 수액이 탈출되어 뒤쪽에 위치한 신경을 누르고 이로 인해 허리와 다리 쪽 통증과 저림, 심하면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수액이 탈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수액은 고무와 같이 탄력이 있어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심한 충격을 가하거나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게 되면 수액이 탄력을 잃게 되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물풍선에 구멍이 생겨서 안쪽에 있던 물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흘러나간 수액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허리 디스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 통증과 이어지는 엉치나 다리 통증입니다. 또한 허벅지와 종아리, 발바닥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쩔뚝거리는 등의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허리 통증만 일으키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낫지 않고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반드시 허리 디스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시술을 시행합니다. 신경유착을 제거해주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를 쏘아 튀어나온 디스크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고주파 수액성형술이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통해 일부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마비가 생겨 보행조차 힘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SNS, 카카오톡을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